출발이나 소요 비용, 동원된 인원, 행사 절차, 행사 후의 포상 등을 자세히 기록해 후대에 참고하도록 제작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찬스 썼습니다. 4번 일어나세요, 그대로. 62번. 53번. 자, 4번 학생. 답판을 뒤집어주세요. 배에 나왔습니다, 배. 답판을 뒤집어주세요. 배에 나왔습니다, 배. 53번 학생. 답판을 뒤집어주세요. 의 나왔습니다, 의. 답 들어주세요. 의궤라고 적었네, 의궤. 정답은 조선 왕조 의궤입니다. 의궤도 맞습니다. "캐나다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기억을 담당하는 이것 세포를 재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쥐에 이것 세포를 죽여 치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기억력 손상을 유발한 뒤 자연 단백질인 성장인자를 주입해 기억훈련을 병행하는 치료법을 6주간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세포가 재생됐고 기억력이 완전히 회복된 게 확인이 됐는데요. 장단기 기억을 관장하는 기억중추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기관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정답은 해마입니다. 실제로 해마와 모양이 비슷해서 이 이름이 붙게 됐죠. 다음은 삼국사기 신라 본기 중 추석의 유래에 관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자추 7월 기망으로 매일 조 집대 부 지정하여 정마하되 의랴 입하하다." 여기서 기망은 며칠을 뜻하는지 적어주세요. 기망. 기망은 며칠일까요? 5초 주겠습니다. 5초. 5, 4, 3, 2, 1.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기망, 며칠일까요? 정답 확인해보죠. 이미 기에 보름망자죠. 정답은 16일입니다. 네,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표정이 멍한 표정이 됐어요. 자, 도전 골든벨 5개 통 중에 하나를 뽑아주십시오. 빨간색부터 초록색까지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를 골라서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얀색 든이라고 쓰여져 있는 하얀색 원통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제가 교장선생님께 전달하겠고요. 우리 임수정 학생은 명예의 전당 직전의 자리로 행진하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마지막 골든벨 문제를 내주시기 위해 제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임수정 학생이 이렇게 골든벨 문제까지 오게 될 줄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예,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올 줄은 아직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정이가 떨지 않고 그 드레스의 꿈을 꼭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살짝은 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니까 임수정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정아, 우리 107년의 역사 중에서 골든벨을 울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자. 화이팅! 네, 5년 만에 찾아온 목포에서 과연 골든벨을 울릴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골든벨 문제. 이것은 1918년 8월 상하이에서 조직된
우리나라 청년들의 항일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국내에서 망명한 김규식, 여운영, 신채호 등이 발기한 단체로 1919년 1월 파리 강화회의에 보낼 독립청원서를 작성해 김규식을 민족대표로 파견하는 등 외교활동을 전개한 이 단체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10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10초 안에 정리해서 적어주십시오. 10, 9, 8, 7, 6, 5, 4, 3, 2, 1.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자, 임수정 학생이 적은 답. 신간회. 신간회라고 적었습니다. 자, 골드벨 문제. 정답 확인해 봅니다. 정답. 신한청년당. 네, 정답은 신한청년당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식 실크로드 대정경 참여 기회를. GS 칼텍스 재단에서 골든북 도서 지원. 한사대학교 미국 롱비치 어학교육원에서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기회를. 골든벨을 울린 학생에게는 대학입 학 등록 장학금과 해외 배낭연수비를. 학교에는 LED TV를 삼성카드에서 드립니다. 목포 정령여고 100명의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예. 5년 만에 찾아온 목포에서 골든벨 종소리를 좀 들었으면 했는데 하지만 예. 제 아쉬움이 수정 학생보다는 좀 작겠죠. 그렇죠. 아깝겠어요. 어떻게 마지막 문제 정답 들으니까 아는 거였나요? 아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였었어요. 진짜요. 예, 솔직합니다. 예. 네. 웬만하면 여기서 아, 아는데 아쉬워요. 이렇게 할 만도 한데. 하나도 모르는 거였대요. 그러니까요. 네. 드레스를 오늘 못 입었네요. 아, 아쉬워. 예. 자, 그렇지만 너무나 멋지게 최선을 네, 다해줬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임수정 학생에게 2인이었죠. 우리 박인빈 학생이 축하의 꽃다발과 상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정 학생에게 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물어볼게요. 오늘 골든벨 드레스는 못 입었지만 앞으로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우, 멋있습니다. 네. 그게 드레스죠, 뭐, 그죠?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아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기분은 겁나게 좋게 오늘 돌아가네요. 네. 예. 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